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가계빚이 지난 9월 말 현재 1870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증가세는 주춤했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출금리 인상으로 영끌족과 비투족들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죠. 가계빚 동향과 금융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가계빚 동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가계빚 매달 매분기 발표할 때마다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9월 말 현재 1870조 6천억 원. 정말 막대한 규모이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최근 추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황세훈 의원님. 절대 규모, 증가세, 동향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계 신용 전체로 놓고 보면 계속해서 이제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가계 신용은 예. 크게 이제 가계 대출과 예. 그다음에 이제 판매 신용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물론 가계 대출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1870조 중에 예. 1756조 원이 가계 대출인 거고 나머지 110조 원 조금 넘는 규모가 판매 신용인 거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이제 여전히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2.2조 원, 3분기에 2.2조 원 늘어난 거니까 물론 비율로 놓고 보면 얼마 예. 안 됩니다. 이제 1%도 아니고 0.1% 정도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토탈로 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증가세 자체는 특히나 2020년 그리고 네. 2021년과 비교를 하면 그 증가세가 뚜렷하게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더더군다나 가계 대출만 놓고 살펴보면 가계 대출은 지금 3천억 원 감소했단 말이에요. 전분기로 대비로 보면 3천억 원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줄었어요. 네, 가계 예. 대출이 이제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경우는 올해 1분기 예. 그다음에 이제 3분기 두 차례에서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작년이랑 2020년을 보면 예.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0이 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죠. 예. 네, 굉장히 고속 주행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빚이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돈이 급증하다가 올 들어서 뭔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 절대 규모는 늘었는데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이런 걸 초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이 큰 요인이고요. 그리고 예.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되고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기간을 따져도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 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도 1, 4분기에만 해도 5.4%였고 2, 4분기에 3.2%였는데 예. 이게 3, 4분기에는 1.4%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감소세 추세는 뭐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은 이제 그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판매 신용 부분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제 사태 코로나가 끝나면서 소비 회복이 좀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 판매 신용에서 카드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소비가 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계 신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데 하지만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판매 신용이라는 게 외상 구매죠? 외상으로 뭘 사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를 예. 통해서 이제 외상 구매를 한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돈은 안 나가지만 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빚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 신용이 가장 중요한 뭐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외상 구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소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 소비 증가가 뭐 계속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가계대출 둔화를 보니까 정말 우리 황세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아주 급격하게 둔화되네요. 이 정도 속도라면 이게 지금 주택 거래가 지금 거래 절벽이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당분간 그런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겠네요, 이런 거라면. 예, 아무래도 주택 거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금리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주택 거래가 빨리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올해까지 가는 건 뭐 이미 올해는 다 끝나가니까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내년에도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된다 그러면은 내년 그 주택 거래도 아니 그 부동산 거래도 굉장히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예. 일반적인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은행 자료에도 보니까 주택 거래 동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네, 크게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주택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네.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3만 8천 건 네. 이제 주택 거래 매매량으로 통계가 잡혀 있는데 2분기에는 살짝 늘어요. 17만 2천 건까지 2분기 늘지만 이게 3분기 되면 완전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10만 8천 건까지 떨어지니까 네. 2분기 17만 2천 건에서 10만 8천 건까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매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매매 말고 이제 전세 거래도 있잖아요. 전세 거래도 사실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 2분기 전세 거래가 39만 8천 건이거든요. 근데 예. 이게 3, 4분기에는 30만 8천 건으로 하니까 1분기 만에 9만 건이나 줄어드는 그런 이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 플러스 전세 거래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혹시 금융회사별로 조금 뭐 차이나 변화를 좀 알 수 있습니까? 교수님? 예금은행의 네. 경우 같으면 이제 감소 추세가 좀 더 큰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3, 4분기에 한 2.5조 원 정도 감소하고 있어서 예. 예금 감소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또 주택담보대출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 것 같고요. 또 기타 대출의 경우도 뭐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하지만 조금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저축은행 부분하고 다음에 그 보험 쪽인데요. 그쪽은 네. 그쪽도 그 증가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증가율이 낮은 편이지만 다른 어떤 그 금융회사의 대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이게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그런 그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이제 취약한 차주들이 보험이나 아니면은 이 저축은행 쪽으로 좀 더 움직여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좀 약간 불길한 생각이 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분들의 이자 부담은 더 높아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축은행 예. 보험사가 은행보다 예. 높으니까 예. 좀 이자 부담 과중이 조금 걱정되는데 뭐 그분들만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빌린 분들도 지금 이자 부담이 심각할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 1년 전보다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돈 빌린 사람들 이자 부담 정말 엄청 올라오고 네, 있겠어요. 굉장히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올해 1월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였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3%잖아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1.75%가 포인트가 증가를 한 거니까 사실 예. 2배 이상 기준금리가 뛰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이번 주에 열리죠. 그렇죠. 거기서 아마 0.25 또는 0.5까지 이렇게 뭐 둘 중에 아마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지만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 되면 1년 만에 2%가 오르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실 이만큼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가 이전 40년 동안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진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기준금리 인상이고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시장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예. 대출에 적용되는 그런 금리들 보면 지금 이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라든지 예. 또는 이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이미 다 7%를 돌파한 상태거든요. 상단이. 그리고 하단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 5%를 넘어섰습니다. 하단은 5%를 넘어섰고 상단은 7%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두 배 이상 연초 대비로 봤을 때는 특히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그래도 괜찮죠. 예. 그렇지만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면 연초 대비로 보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두 배 이상 증가했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 대출의 대부분이 지금 변동금리가 훨씬 많은 거죠? 70% 정도가 70%가 지금 변동금리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금리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7% 정도 된다. 상단 예.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 주담대가 한 3억 원 정도는 보통 대출을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7% 3억 원으로 하게 되면 월 이자 지급액만 180만 원에 이르게 되거든요. 월 이자만? 원금은
아니고 일단 예, 이자만 계산을 해도 180만 원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가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 이자만 3억 빌렸을 때 월 이자만 180만 원이면 뭐 월급쟁이들이 뭐 이자 갚느라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이자 부담은 어느 정도나 전체로 보면 늘어나게 되나요? 이자 부담이 이게 그 4대 기준 4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8일에 보면은 이게 연 금리가 5.28%에서 7.8%였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정확하게 1년 반으로 돌려보면은 2.3에서 3.99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금리가 2배 가까이 오른 게 맞고요. 또 이게 예. 더 문제는 이제 금리를 지금 낮출 생각은 없고요. 당분간 네. 더 높일 생각만 있는 것이고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고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이자 부담에 대해서 한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최소 17조 4천억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가계대출 부분에서. 내년 하고, 말까지? 내년 말까지. 그리고 이 개별 가구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연간 이자 부담이 132만 원 증가한다 그랬는데 또 문제는 이게 취약 차주 즉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의 부담의 경우 같으면 약 가구당 33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가로 더 그만큼 낸다는 예, 거잖아요. 그만큼 늘어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게 되는 경우, 다 보험사에서 빌리게 되는 경우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취약한 분들의 그런 그 생활고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자 부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보면 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게 돼 이자 이익이 많이 그렇습니다.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금융회사들 왜 은행들을 너희만 지금 호황을 누리느냐. 은행들이 이자 수익이 엄청 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난해를 경우로 보면 이제 5대 금융지주, 그러니까 예. KB국민, 신한, 한한, 우리 NH농협 이렇게 5대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을 보면 44조 9천억이거든요. 45조 원 정도 이자 수익이 예.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5년 전, 예. 2017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2017년에는 이자 수익이 28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45조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올해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지금 3분기까지 예.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을 보면 3분기 작년에 44조 5천억 한 해 통틀어서 5조 원 정도 45조 원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예. 3분기까지 이미 40조 6천억 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직 야, 3개월이나 남았는데도 40조 6천억. 그러니까 작년 기록은 가볍게 돌파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작년 3분기까지랑 비교를 해 봐도 이게 6조 9천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란 말이에요. 약 7조 원 정도 작년 동기 대비 더 많이 거치고 그러니까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거의 한 30% 정도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은행의 이자 수익 규모는 아마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은행들은 이제 다른 여러 가게라든지 기업들은 높아지는 금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은행 같은 네. 경우는 아주 이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굉장히 호실적 그리고 아마 은행의 여러 이제 임직원들, 임원들, 직원들은 올해 이제 성과급을 또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일단 네.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성과급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게는 빚 갚느라고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은 최대 호황의 연말 막대한 보너스 잔치가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은행의 이자 장사가 과도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황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이자를 이득으로서 이제 예대 마진으로서 이익을 본 거는 맞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예대 금리 차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1분기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예대 금리 차이. 예, 예. 그래서 비판은 그걸 도입했는데도 왜 그렇게 아직까지 예대 금리 마진을 많이 보고 있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게 한 분기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예. 제가 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은 예. 이 그 요거 비슷한 요와 관련되는 경제학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 예. 뭔데요? 어. 20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버넌 스미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버넌 스미스 예.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예. 네. 그분이 이제 이중 경매 제도라는 것을 60년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건 똑같은 실험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어떤 세팅이 좀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이런 이중 경매 제도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시장이 경쟁적인 균형 가격으로 수렴되고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쟁적인 균형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중 경매 제도라는 것이 현재 예대 마진 공시 제도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게 은행에서 금리를 예금 금리를 조정할 때 수시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동일한 특징이 있고 두 번째에서는 이 공시 제도란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다 알려주는 것이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 즉 정보의 확산이 빠르다는 점. 이것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중 경매 제도랑 좀 비슷하고 세 번째로서는 예금이란 것이 사실 뭐 좀 그 은행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사실 금융기관들이 비슷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정기민. 그러니까 장사 똑같이 해요 대체로. 예. 뭐 차이도 별로 없어요. 또 돈이라는 예. 균질한 예. 상품을 가지고 상품하는 예.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유사한 제도인데 예. 이 제도의 이 이중 경매 제도의 실험에 따르면은 그 굉장히 독과점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 균형이 굉장히 시장 균형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간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대 마진 같은 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어떤 그 실험 결과와 또 이론적인 결과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을 가지고 보다 보게 되면은 예대 마진 예대 금리 차에 대한 금리 차를 공시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발휘해서 이자 장사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이제 이중 경매 제도처럼 경쟁이 제대로 된다면 예. 나중에는 대대 금리 차가 줄어서 고객으로부터 예. 이자로만 버는 돈이 경쟁 격화로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 이제 예상을 하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직 시작된 지가 뭐 1분기밖에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하고 또 이거 이자 수입이 많은 것을 저도 뭐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만은 또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본인들이 대상을 잘 골라서 이제 영업을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은 또 은행이 이익이 없어버렸을 때 갑자기 신용 경색이 다가왔을 때 은행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그다음 예. 상태는 걷잡을 수 없는 거니까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소비자들에게만 너무 부담을 주지 않고 은행만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사회적 압력이 이제 작용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은행이 몇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큰 은행들이 있잖아요. 예, 거의 과점체제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과점체제에서 이걸 많이 내고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올해 수익,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잖아요. 30% 정도는 최소한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 은행들이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영업을 잘한 거냐, 경영 활동을 그만큼 잘해서 이만큼 30%의 수익 증가가 발생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작년의 영업활동, 경영활동과 올해를 비교해서 봤을 때 과연 30%의 경영 개선 활동들이 있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소비자들이.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금리가 따라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예대마진이 확대됐잖아요. 예. 사실 이게 이자 수익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은행들이 특별히 열심히 경영 활동을 예. 하고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시켜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면 그래도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별로 나오지 않았을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단순히 수혜를 누리는 차원의 성격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좋은 직장 같아요. 이 금리가 오를 때는 이익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오르면 손해보는 건 개인들인데 은행은 참 좋은 직장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은행의 이익이 늘어난다. 어떻게 이익이 줄이도록 압박할 수가 없잖아요. 은행도 기업이고 시장 경제에 따라 움직이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목을 비틀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대 마진 같은 건 공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빠르게 몰려가거든요. 전에
이게 금리가 좀 뭐 예금 금리를 5% 6% 준다 그러니까 뭐 오픈런 상태가 그렇죠. 생겼다는 것처럼 네. 요즘 그 금융 소비자들의 이런 그런 금리 차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네.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과점적인 시장인 건 맞는데 과점적인 시장 하에서도 이런 정보의 제공이 충분하고 다음에 이런 빠르게 가격을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각보다 이 금리 예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압박이 현재 그 공시제도 하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은행이 과도하게 이자 장사하는 것을 조금 압박하려면 이론상으로 보면 예금 금리, 고객에 주는 예금리를 좀 더 올리라고 요구해야 되고 대출 금리는 좀 낮추라고 요구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예금 금리 좀 올렸다 해도 금융감독원에서 왜 예금 금리를 올리느냐고 또 압박했다면서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 이제 금리 결정은 은행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는 상품을 얼마를 받고 팔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고유 결정 권한을 네. 부여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다만 최근 이제 은행들의 이제 금리 인상 경쟁을 살펴보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그런 경쟁적인 금리 인상들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안 좋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이제 금리 경쟁을 하죠. 예금 금리 경쟁을 하죠. 그럼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굉장히 반가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반면에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보통 우리나라 변동금리잖아요. 예. 70% 이상이 지금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출 금리도 밀어올린다. 예, 코픽스에 연동이 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 코픽스 산정에는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대출 금리가 따라오르는. 따라서 예, 단순히 전체적인 시장 유동성이 변하지 않아도 단순히 이런 경쟁만으로도 대출 금리의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상승할 때 보통 예금 금리가 상승하는 폭보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폭이 조금 더 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은행들이 예금 금리 경쟁을 해서 예를 들어 0.5%를 올렸다. 네. 그럼 대출 금리가 0.7%, 0.8% 올라갈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예. 취약 차주들에게는 특별히 이것이 더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예. 은행들이 이렇게 수신 경쟁을 하면 지금 유동성이 어디로 다 뭐 흡수되고 있냐면 대부분 은행 쪽으로 흡수가 은행 쪽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은행으로 지금 보험이라든지 예. 혹은 저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에서 자금은 빠져나가서 예. 은행 쪽으로 이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예금 금리 경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금융권에 있는 금융회사들의 자금 압박이 훨씬 더 지금 심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은행보다는 이 금융권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여기서 빠져나가는 자금 빠져나가는 속도를 이 예금 금리 경쟁이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깔려 있는 거죠. 예. 금융당국으로서는 자금시장 상황을 생각해보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예금금리가 너무 뛰지 않게 조금 억제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자체만으로도 예금금리를 못 올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조금 은행을 어떤 관치금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수준인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약간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금금리 올리지 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 예금금 예대 마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래서 올리니까 이제는 또 올리지 말라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이게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셨잖아요. 많은 그렇죠. 경제적 자유에서 많이 예. 말씀하셨죠. 실제로 자유. 제가 봤을 때도 대부분의 여러 경제 정책들이 그런 자유 그런 취지에서 별로 어긋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정책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유가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관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다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기는 예를 들자면 돈이 2금융에서 1금융으로 쏠려가는 문제, 다음에 취약 차주들이 문제가 좀 이제 힘들어지는 문제 부분이 당연히 발생하니까 이제 금융 당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건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쉬운 방법을 선택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이거 이런 방법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에 딱 맞는 이금융으로 돈이 가지 않으면 이금융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간 미시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취약차주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취약차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금리를 뭐 묶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 전체 흐름 자체를 바꿔놓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제가 지금까지 그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의 경제 정책들이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하는 이거는 왜 이랬지라는 생각을 하는 좀 의심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기 힘든 정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아니면은 금융 당국이 어쩔 수 없이 한 부분도 있긴 한데 다소 좀 과도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금융 당국의 입장이긴 하지만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조금 다른. 과도한 개입 아니냐 우리 성 교수님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뭐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 지금 정부가 뭐 시장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좀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일단 이제 섹터별로 조금씩 이제 효과는 다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이 굉장히 뚜렷하게 진행돼 왔었는데 이제 10월 말에 그 거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이제 조치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한은도 30조 이상의 그런 이제 자금 공급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금 경색 현상은 일정 부분은 이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영역은 국채 시장과 회사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채 시장을 보면 사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조치가 발표되기 직전의 금리 상황과 현재의 금리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3년물, 5년물, 10년물이 각각 이제 4.495, 4.6%, 4.6% 이렇게 유동성 공급 조치 발표 전에는 4.6%를 넘어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3%대로 떨어졌거든요. 3.78, 3.85, 3.80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국채 시장에서의 금리 안정 효과는 충분하게 지금 뚜렷하게 관찰이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회사채 시장도 사실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채 시장만큼 그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유동성 공급 조치가 발표되기 전인 10월 21일 3년물 AA-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회사채 금리가 5.73%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로 보면 5.43%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5.73에서 5.43%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금리가 이제 하향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국채 시장, 회사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은 CP 시장, 단기 자금 시장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CP 시장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금리가 지금 여전히 조금 굉장히 좀 변동이 심합니다. 이게 10월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39%까지 나왔었거든요. 이게 91일에서 18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11월 4일에는 오히려 더 증가를 합니다. 6.67%까지 더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11월 18일 날은 이제 5.94%로 일정 부분 하락을 해요. 근데 그래서 CP 시장에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만기가 짧아지면 금리 하락 이런 현상들이 거의 관찰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단기 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회사채 시장, 국채 시장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업들 자금 상황이 완전히 나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폭탄이 조금 기다리는 게 아닌가 폭탄이 제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게 그 예금 아까 말씀드린 회사채 시장이 좀 안정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아직 좀 불안한 점이 있어가지고. 회사들이 이제 은행으로 가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도 좀 있다 그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 같은 것이 부동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고 이 부동산 PF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PF 자체의 문제가 생겨서 부실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동산 PF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이 내년에 아니면 후내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데서의 어떤 부진이 발생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물론 당장은 이제 워낙 주택 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서 괜찮은데
이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갔을 때는 갑자기 또 이 그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가격 상승도 잘못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예.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은 정부가 어느 정도 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 못했던 급변 사태 같은 걸 생긴다든지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가능하겠지만 뭐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이 이제 조금씩 먹혀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자금 안정 대책으로 조금은 시장이 진정되고는 있지만 단기 자금 시장으로 여전히 불안하다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계빚 동향과 자금 시장 상황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